정말 즐거웠다. 그치? 벌써 집에 다 도착했네. 조금 일찍 헤어져서 아쉽다. 비가 와가지고. 오늘 즐거웠어. 조심히 들어가. 뭐 할 말 있어? 저기 혹시 출출하면 우리 집에서 라면 먹고 갈래? 넷플릭스도 보고. 진짜? 그럼 들어갈까? 아, 왜 엘리베이터 안 타냐고? 아, 우리 집은 얼마 안 멀어. 바로 이 밑이야. 아니, 금방 물가가 비싸잖아. 집값도 비싸. 그래가지고 우리 집은 지하에 있어. 어? 우리 이웃이야. 줄리엣 안녕. 아, 여기는 내 친구. 오늘 비 오는데 우산 쓰고 가. 빠이빠이. 여기가 우리 집이야. 아, 내가 완전 과민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문으로 우리 집은 들어갈 수 있어. 어? 왜 안 되지? 아, 맞다. 우리 집 홍채인신인데. 아, 됐다. 들어가자. 여기 식탁에 앉아있으면 내가 금방 끓여줄게. 좀만 기다려. 어? 어, 왜 물이 들어있지? 응. 내가 아까 끓여놓고 나갔나 보다. 기다리라니까. 아이, 진짜. 라면은 진라면 순한 맛인데 괜찮지? 왜 그래? 어디 가려고? 아니지? 아, 보통 쉬는 날에는 뭐해? 아, 진짜? 아, 되게 밖에서 논다. 혹시 MBTI? 나는 그냥 집에서 넷플릭스 보거나 그냥 영화 보거나 아니면 집에서 백더럼블링 3번 하거나 아니면 집에서 혼자 요가 파이어 하거나. 왜냐면 난 친구가 없어서 그냥 집에 있는 걸 좋아해. 혹시 너가 내 하나밖에 없는 친구가 돼줄래? 아, 몰라, 부끄러워. 그 이상형은 어떻게 돼? 얼굴이 동글동글하고 눈이 그렇게 크지 않고 눈썹 문신을 하고 코카상인 여자가 좋다고? 뭐야, 내가 딱 그런 여잔데. 내 이상형? 아, 내 이상형은 잘생긴 남자. 바로 너처럼. 혹시 마지막 연애는 언제야? 어? 마지막이란 게 없다고? 그럼 누구 사귀고 있는 거야? 아, 시작도 없다고? 잘됐다. 내 마지막 연애는 바로 어제였어. 괜찮아, 우리 오늘은 둘 다 솔로니까. 아, 혹시 술도 한잔 할래? 그래, 이제 스프만 넣으면 되겠다. 나는 스프 반밖에 안 넣어. 왜냐면 자극적인 걸 싫어해가지고. 됐다, 가자. 라면 완성. 그럼 내가 맥주 꺼내올게. 아, 근데 내가 원래 맥주 한 모금만 마셔도 취하는데 원래 술을 잘 못하거든. 뭐 오늘은 괜찮겠지. 이렇게 맥주 한 잔만 마셔도 기분이 안 좋다니까? 안 좋은 건 아니고 좀 어지럽달까? 뭐? 나 다 마실 수 있거든? 아, 나 다 마실 수 있어.